이른 아침 미아원채 씨는 오늘도 쌓여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언제 다 치운디야 이걸. 그때 놀랄만한 것을 발견하는데요. 뭐야? 긴가민가 하며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 확실히 여인의 하반신이었고 시장에 그 무슨 일이여? 샥시 괜찮은겨? 다행히 살아있었죠. 집은 어디여? 샥시 이름 뭐여? 하지만 여인은 아무 기억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 술 냄새도 안 나는 거 보니까 이제 술이 취한 것도 아닌데. 아, 저 119죠? 어쨌든 119에 신고하려던 최 씨는 본능이 이성을 잠식하며 집으로 데려가는데요. 잘못 걸었구만요. 일하다 죽었다고요? 집에는 혈기왕성한 백수 삼형제가 살고 있었고 그저 우리 집에서 며칠 그냥 정신이 들 때까지 푹 쉬게 할 테니까 니들도 그런 줄 알고 있어, 어? 아, 말도 안 돼요. 이건 범죄 행위나 같은 거라고요. 아버지의 인도적인 결정에 박수는 못 칠 방정. 아, 왜 시비여? 내 생각도 그랴. 결국 막내를 제외한 첫째와 둘째,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로 같이 지내게 되었죠. 당분간 니들 모두 내 방에서 같이 하는겨. 에? 그날 밤 최 씨는 삼형제가 잠든 사이 몰래 여인을 만지다 아버지!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막내는 날이 밝자마자 여인을 파출소에 데려다 주려는데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극도로 거부했고 예? 다시 집으로 데려와 식구들을 단도리 했죠. 앞으로는 아무도 이 방에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바로 옆 여인을 생각하며 욕정에 사로잡힌 남자들. 우리 심심한디 게임 하나 할까? 첫째와 둘째는 강제적이 아니면서도 자연스러운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지는 사람이 옷 하나씩 벗는 걸로. 가위 바위 보. 아유 이런 씨. 역시 노련한 최 씨에겐 연륜이 있었습니다. 반스요. 아야 이거 봐. 좋은 구경을 한 최 씨는 집에 혼자 있을 만한 방법을 생각해냈고 니놈들 다들 내일부터 나가서 돈 벌어와. 어? 여인의 옷을 갈아입히며 사리사욕을 채웠는데요. 내가 입혀줄게. 다 벗어야지.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정말. 결국 가장 방해가 되는 막내를 제거하기로 한 최 씨. 아니 정말 영감님 아드님이 그 강간범이 맞습니까? 아, 진짜 아니라고요. 아버지 감기는 어떠셔? 우리 아버지 감기요? 그래 마스크 사러 오셔서 독감에 걸리셨다고 그러던데. 마스크요? 아, 나 절대 아니라고. 장한동 발발이가 썼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가자. 자, 가. 하지만 둘째에게 아버지. 들켜버렸죠. 마스크는 왜 샀대요? 아 그거야 이 모자 이거 왜 샀대요? 이번엔 둘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는데 여보세요? 야 너 언제 나온겨? 당연히 너한테는 술 한잔 거하게 사야지. 예 들어가. 이 돈이면은 쇠주로 투이서 떡이 되겠자. 준비물은 가지고 오셨죠? 한편 타조직의 습격으로 인해 사라진 여인을 찾고 있는 무시무시한 건달들. 오케이 전 이만.
형님 혼자 본고에서 발견된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형수님은 중간에 다른 곳에다 빼돌린 것 같습니다. 여인은 보스의 여자였고 최고의 수색자를 고용해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어여와. 그대가 돌아서. 이런 상황을 알리 없는 최 씨는 술에 취해 귀가하는 둘째를 보내버렸는데요. 아버지, 아까 밤에 어디 계셨슈? 집에 꼼짝 않고 있었제. 뭔 소리요? 아까 일찍 저녁밥 챙겨 먹고는 한참 나갔었잖요. 아니, 내가 언제? 우리 아버지 진짜로 무서운 사람이구먼. 그렇게 최 씨의 만행을 아들들이 알게 되었고 곧이어 수색자의 레이더에도 포착되었죠.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찾는 여자 냄새가 나가지고 제가 뭐요? 아 이놈이 가만 보니까 야, 호몽가 뭔가 하는 그런 놈이구만 이거. 이놈이 어따대고 헛소리야 지금. 뭐한 짓이야 지금? 냄새가 나서. 또라이지 그만하고 얼른 들어와. 형님이 찾으시니까.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설마. 이 냄새를 맡은 건 아니겠지? 여자를 보면 달겨들어서 치마를 벗기려고 하질 않나. 다음날 마지막 남은 첫째마저 제거하기로 한 최 씨. 아 이런 건 원래 의사 소견서 같은 거 좀 필요한데. 환자는 언제쯤 모시러 가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요. 이제 여인과의 합방이 눈앞에 있었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샤시 때문이야. 그때 안 돼! 수색자가 나타났는데요. 아니 이놈의 새끼는 저 병원에서 봤던 호모 새끼 아니야? 에이씨 이 여자를 찾으러 왔다. 왜? 이 욕적이 눈먼 변태도 있대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결국 치열한 몸싸움을 하는 두 남자. 거사의 눈이 먼 최 씨는 괴력을 발휘했고 아 저리 비앙자. 말리던 여인을 벽에 밀쳐버렸죠. 머리에 충격을 받은 여인은 기억이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런 변태 새끼가 어디서 개지랄이야! 결국 최 씨는 건달들에게 수모를 겪게 되고 난 아직 아무지도 못할 테니까 이거. 마침 나타난 세 아들이 당신들 깡패야? 같이 맞게 되는데요. 깽까 파라고 이 새끼들아!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어쨌든 내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죠. 간만에 우리 내부자가 이렇게 오손도손 한잔하니까 기분이 참말로 좋네요. 자, 우리 아버지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 건배! 오늘 소개해드린 여자전쟁 봉천둔 혈투는 코믹적인 요소가 다분한 저예산 영화입니다. 가볍게 킬링타임으로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풀버전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란의 링크도 준비해두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